이삭이 이제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 아버지가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장자 누구에게 이런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렇죠? 복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 장남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장남, 장자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받을 축복을 누가 받아버렸어요? 예. 어떻게 받았어요? 예? 예. 사기쳤어. 여러분. 사기쳐서 받은 복이 복일까요?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래서 야곱이 사기를 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에서에게 갈 복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받았다. 이거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 바보야. 사실 복의 출처는 누군데? 하나님인데. 네. 그렇게 해서 그 복이 야곱에게 갔다면 그 복이 유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이란 것을 속여서 받을 수가 있을까? 저는 옛날부터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참 이상한 얘기다 싶었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좀 깊이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참 이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고 참 안타까운 얘기고 인간적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이 아버지 이삭이 고민했구나. 엄마 리브가도 고민했구나. 참 이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아기가 안 나와. 이 사라도 참 90세가 돼도 될 때까지도 아기가 없고 그 아들 이삭의 아내도 또 잉태하지 못해.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아이들이 한아이가 아니고 뭐예요?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막 싸워. 그가 가로되 참 좀 말이 이상하다. 태 안에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렇게 싸우면 내가 어찌 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너의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너의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럼 누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아우 동생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그녀의 해산할 날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 쌍둥이가 있더라. 첫째는 붓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다. 붓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약삭빠르다, 얌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 배 속에서부터 뭐를 붙잡고 나오더라? 예,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단 말. 뭐예요? 지가 형을 땡기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참 약삭빠르다. 자,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돼 있으니, 자, 그래서 형이 아우를 뭐예요? 섬기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예고를 했어요. 요거를 딱 보니까, 벌써, 이제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은 장남이 받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뭐가 예고되어 있어요. 결국 장남 노릇은 야곱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속에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모순인 것 같아. 그렇죠. 예. 네. 자.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 사람이었다. 씩씩하고, 들에 나가서, 예. 네. 사냥도 잘하고 사나이다운 그런 정말 남자로서 매력적인 그런 덜 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평범하다.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방콕을 했다. 야곱은 남자로서 별로 뭐예요?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고기 맛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참 방콕하는
그 야곱을 볼 때, 에이, 쪼다 같은 놈, 뭐 활도 쏠 줄도 모르고 사냥도 할줄 모르고, 그러니까 에서가 훨씬 아들로서 자랑스러웠겠죠. 그러나 임신 중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달랐다 이거지. 예,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야곱을 축복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분은 야곱이 주글거리고 있어요. 방콕해가지고 뭐 죽이나 끓이고 앉아있어. 그렇죠? 남자가.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다가 막, 배가 너무 고파서 막 허기가 진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고. 자, 이 팥죽인 모양이다. 미국 사람들은 팥을 레드 빈이라고 그래요. 붉은 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팥죽이라고 봅시다. 단팥죽 정도 되겠죠.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 이거를 장자권이라고 부릅니다. 장자 상속권을 뭐예요? 죽한 그릇 줄 테니까 그거를 나한테 팔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얌천 줄 알겠죠. 그냥 형한테 형 배고파 그러고 주면 좋은데 요거를 꼭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마침 기회가 좋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장자권을 사자, 팔아라.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 상속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 장자의 상속권을 죽한 그릇에 팔았다. 여기서 이제 에서의 인물됨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참그 장자 상속권은 중요한 건데, 배가 고프면 즉흥적으로. 그 별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자기의 힘, 자기의 사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믿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나는 힘이 좋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오케이. 네가 장자 하려면 해. 그리고 죽을 받아먹었다. 그러니까 에서는 무엇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네? 그렇죠. 그 명분, 전통, 이런 거를 그냥 즉흥적이고,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욕구 충족이 먼저다. 이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그렇게 뭐 오케이 너 장자해라. 이 장자 결정권은 아들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구한테서요? 아버지한테 있는 거지. 아버지가 나는 야곱을 장자로 삼겠다. 그래야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지. 뭐 아들끼리 뭐 중한 그릇에 사고 팔고 이랬다고 해서 장자가 바뀌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런 면을 다 봐가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팥죽 여기는 팥죽 맞네. 저때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 상속권을 뭐 했더라? 아주 경시했더라. 그러니까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해도 에서는 뭐 그게 대수냐? 이래버리고 당장 욕구 충족을 하는 것이 항상 먼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됩니다. 돼가지고 이 에돔, 아말렉 족속 이런 족속들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는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보십시다. 자,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눈이 침침해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에서에게 줄 축복을 그래서 이삭에게는 아직도 누가 장자요? 에서가 장자야. 이삭은 둘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도 뭐예요? 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래서 이삭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하고 속아서 야곱한테 축복을 주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설명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이삭이 늙으니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에게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해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제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네가 가진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자, 지금 이삭이 눈이 침침하지만 일단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불러가지고 에서와 대화를 나눴어요.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냥해라. 그래서 고기를 맛있는 고기도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나한테 가져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자, 에서하고 대화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눈은 침침해도 뭐만 들어도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예. 목소리 들어. 그 지금 목소리 들어서 큰 아들인 걸 확인해서 안 했어. 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서의 목소리는 뭐예요? 굵고 거칠고 사나이다운 목소리였을 거고, 야곱의 목소리는 뭐예요? 좀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삭이 하는 이 말이, 말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나한테 축복하게 하라. 그 축복이 무슨, 네? 축복이 조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가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축복해 줄게. 그래서 이삭이,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직, 아니, 에서는 아직도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둘이서 한 그 거래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요게 이제 참, 요게 사실은 이삭이 한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왜 말이 안 돼요? 축복을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대접한 대가로 주는 듯한, 그렇죠. 자, 그럼 축복이란 게 그런 게 아니고, 축복이란 건 뭐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도, 무엇으로 주는 게 축복이요? 은혜로 주는 게 축복이야. 근데 이것은 은혜성이 아니고 무선성처럼 보여. 대가성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은 은혜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잘 그걸 배웠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하겠다. 조금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리브가가, 그 엄마죠,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더라? 들었다. 아, 요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거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부부간에 모종의 뭐예요? 어떤 의논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당신이 사냥하라고 애수를 내보내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 저는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를 참 사랑하고 자랑스러울지라도, 이미 이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이제 더큰 민족이 되고, 그래서 야곱이 형은 결국 야곱을
섬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이삭과 레브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이 두 부부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큰아들 에서를 어떻게 이해시키냐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고민 아니겠어요? 근데 드디어 이삭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고, 이제 축복은 해야 되겠는데, 야곱을 축복을 하나님 뜻대로 줘야 되겠는데, 이 큰아들은 또 뭐야, 우락부락하고 힘도 세고, 이래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의논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르브가가 이제 에서를 우리 남편이 내보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무슨 뭘 하느냐면 자 그래서 에서는 들로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 내가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자 들었는데 이러시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요거를 꼭 반복을 합니다. 예. 네.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요렇게 얘기했다. 이게 참 의미심장이에요. 왜 리브가는 꼭 같은 말을 야곱에게 네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엄마가 야곱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예. 네. 아, 요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사냥하러 안 가도 되고 또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또 요리를 직접 안 해도 돼. 다 누가 해주겠다는 거요? 엄마가. 네가 할 일은 내가 만든 거 들고 들어가면 돼. 요게 큰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큰 차이. 그러니까, 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들에 나가서 자기가 잡아가지고 자기가 동물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잘라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거 내가 잡은 건데 이걸 드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이런 무슨 관계예요 이게? 거래 관계야. 그러니까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거다? 내 노력으로 받는 거다.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네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누가 해주는 거? 엄마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엄마 리브가는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흘린 피를 우리는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그 구원의 원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런 은혜의 원칙, 그 다음에 에서는 뭐의 원칙? 행위의 원칙이야. 그래서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속일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자. 참 이 얘기는요 아주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받을 저주는 뭐예요? 내가 받으리니.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는 누구 역할을 대신한 거요? 예수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그 모든 우리 죄인 인간이 받을 저주는 엄마가 뭐예요? 책임진다 이거지. 그 너는 이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어떻게 믿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면 된다는 거지. 자,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원칙을, 야곱은 십자가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그 염소들을 내게 잡아오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가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에서의 옷을 입혔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대신에 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옷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직도 본질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뭐요? 입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이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지. 즉,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도 누구를 통해서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야, 아직도. 그렇죠? 그러나 자기 아들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자 이 말이야. 자, 또 보세요.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그녀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자,
지금 엄마, 예수의 역할을 하는 엄마가 의의 옷을, 장자의 옷을 입혀주고 입혀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의 원칙을 어떻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아니야. 야곱은 장자가 아니야. 그러나 야곱은 장자가 아닐지라도 모든 엄마의 공로 그리고 엄마가 입혀준 즉 예수가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을 의인의 옷을 입고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장자로 축복하실 것이다. 사실 에서가 참 아버지 와 오늘 이거 이 자식 잡 이거 잡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자식이 도망가려고 할 때 다 제가 따라가서 막 야 오늘 힘들었어요. 자 제가 드세요. 제가 축복받을 만하죠? 그런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이삭이 그렇게 대한 것은, 에서는 맨날 들에 나가가지고, 막, 이제 그런 것만 하면서, 이 영적인 면에서 배운 것이 뭐예요? 없는 사나이의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야곱은 방구석에서 엄마와 소근소근 해가지고 영적인 면에서 많이 배웠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에서는 항상 평생 동안 누구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 힘만. 근데 야곱은 형에서만큼 육체적으로 힘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왜 누구냐고 물어봐요 왜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왜 첫째 뻔할 뻔짜네. 뭘 물어볼 수밖에 없지. 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야? 야곱 목소리지.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삭이 안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속긴 뭘 속아요?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응? 네가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야곱은 야곱이지만 아직도 죄인이지만 의인의 옷을 입고 간 거야. 왜? 엄마가 입혀줬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의의 옷, 그 양 가죽을 에덴의 동산에서도 양 가죽 옷을 해 입혔잖아. 그게 의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러면 야곱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 야곱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야곱은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왜? 엄마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엄마가 진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애쓰다 라고 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꼬라지를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준 의의 옷을 망각하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의 옷을 내가 벗어 던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분이다. 예, 네. 그거를 여러분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로마서 행함이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도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뭐예요?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행함이 없어도 아직도 경건하지도 뭐예요?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로운 놈이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뭐요?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흠이 없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만 의인이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야, 이 말은 정말 이 로마서 4장 5절은 참 저는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여기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는 말은 너는 야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그러면 네가 누구냐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자, 네가 야곱인 줄 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장자가 아닐지라도 그 믿음으로 지금 장자로서 장자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왔으니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저는 의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왜 의인이고 네 꼬라지 보니까 의인 아닌데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내가 변해가지고 의인이 됐으니까, 야, 이제 이 정도면 내 의인 맞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저 의인입니다. 이러면 그건 탈락이다. 그건 금방 잘려버려. 그렇죠?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속에 너는 야곱인 줄 내가 다 안다. 너는 지금 지금 에서 내가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을 뭐요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태어나기 전부터 뭐요 계획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있는 리브가와 이 이삭 부부의 마음은 어떨까? 참 아프죠? 누구 생각을 하면? 그렇죠. 맏아들 에서 생각. 에서가 나중에 알면 이거는, 캬. 그래서, 그 에서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너무 아프게 하지 않고 이 일을 잘 넘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오랫동안 했을 것 같아.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누구를? 엄마를 믿고. 사실 엄마나 아버지나 같은 한 몸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해나다 내가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자, 이건 또 뭐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삭은 지금 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는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능하면 에서를 위하여서는 속은 것인 것처럼 지금 또 꾸며야 돼. 이게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너무 복잡해, 지금. 에서의 분노, 비통함,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동시에 뭐예요?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갈등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이 야곱의 대답은 항상 뭐예요?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은혜의 원칙에 맞는 대답을 착착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져보고 결정하겠다. 자, 그건 뭐냐면 네가 확실히 의의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애서냐 아니냐 그것은 둘째 문제다. 그렇죠? 결국 뭐가 중요한 거다? 믿음. 믿음이 중요. 아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러면 야곱이요 아니요 그럼 야곱이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뭐예요? 에서의 손이로. 목소리가 중요해요. 손이 어저 털이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중요한 거는 내 본인이 아니단 말이야. 내가 입은 뭐요? 의의 옷이다 이 말이야. 정말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께서 입혀 주신 그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느냐? 그래서 만져보자. 손을 만져보자. 여기 양 가죽으로 붙여서 안 붙였어요. 그 양 가죽이 누구의 가죽이요? 예수 어린 양의 가죽이다 이 말이에요. 참 요 얘기는요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참 영적 교훈이 참 그 속에 들어 있나 봐요. 그냥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 그러고 끝나면 전혀 이 이야기의 가치가 너무너무나 그냥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자,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하며 이삭이 그를 뭐요? 분별하지 못하더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 말 정말 멋떨어진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목소리가 야곱이면 이건 야곱이야. 야곱이 털 붙이고 온 거 분명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분별했어요. 에서가 아니라는 거 알아. 몸뚱이는 에서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분별하지 못했더라. 차,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뭐라고 대답해요? 죄인 이상구입니다.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대답하면 아웃이야. 누가 아웃이라고 그랬어? 아웃이야. 하나님은 무슨 대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의인 이상구입니다. 이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죄인 이상구인데. 내가 죄인 이상구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안 믿는 거요? 예수 안 믿는 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의미심장한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의인 이상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이 자식이 죄인 이상군지 의인 이상군지 분별하지를 뭐요? 못하신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나는 분명히 죄인 이상군이야.
거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의인 이상구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 이상구로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분별치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뭐 아, 이게 헷갈려 죽겠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 같이 그 양털 털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니라. 자, 이삭이 말하기를 보세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예수냐? 하니 야곱이 뭐요?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그때 이상구가 이삭이었으면 이 자식아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이삭은 그렇죠? 끝까지 정말 이 야곱이 믿음으로 자기가 맏아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뭐요? 믿음으로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시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들. 죄인 이상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인 이상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말이야. 너의 모든 그 거짓말 아닌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뭐요? 그래서 나를 결국에는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라는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야곱이 가져 이삭이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야곱의 아비 이삭이 크게 말,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결국은 목소리고 뭐고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요?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지. 나를 보고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놈이 구원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그래서 이제 복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이제 난리가 날 판이야. 이제 이 순간을 이삭과 리브가는 뭐예요? 걱정하고 있었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그의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차 아들이 사냥한 고기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계속해서는 무선적이요 조건적 대가성입니다.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거는 진짜 몰라서 네가 누구냐 하는 겁니까? 아니지. 처음에는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이삭이 네가 누구냐? 아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아들 곧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아주 뭐요? 심하게 떨며. 왜 떨었을까?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너머 새끼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구원의 원칙을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떨은 건 뭐예요? 드디어 올 때가 올 것이 뭐예요? 왔구나. 그러니까 아들의 그 아들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하기가 얼마나 뭐예요? 마음이 아프고 아들이 또 얼마나 원망을 할 것이며 이런 걸 생각하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믿지를 않아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실까가 여기서 이삭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안 믿을지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을지 이제 너희들 다 불타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삭이 심하게 점점 말하기를 누구라고?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무슨 척 하는 거요? 속은 척 하는 거. 속은 척. 누구라고? 왜? 속은 척 해야, 예? 속은 척 해야, 좀, 뭐예요? 어? 이삭이 마음이 덜 아플 거 아니에요? 아. 본래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려 했는데 아버지가 속았구나. 어? 이렇게 되면 에서의 마음이 뭐예요? 좀 덜 아플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니 그가 자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 누구라고? 그 고기를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고 자 그래서 나는 사기 당했다 이제 이거죠 이제 이 사실을 미리 예측한 엄마 리브가는 다 뭐예요 야곱을 삼촌 집으로 피신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 아시겠죠? 참,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대단해요. 여자들은 남자는 미처 생각 못 하는 거를. 그래서 할 수 없더라고요. 뭐, 저도 이렇게 보면, 아, 우리 집 사람 생각이 한, 저보다 한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야, 그런 걸 해. 근데, 결국은, 맞더라고, 그게.
자, 내가 오기 전에, 그래서, 그를, 내가 그를 축복하였노라. 그런즉, 그가 뭐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속았어도, 어? 사실은 속은 게 아니지.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속은 척 하는 거예요? 에서를 위하여. 에서가 그의 아비 말을 듣고 대성 통곡하여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네 아우가 강교함으로 와서 네 축복을 어떻게 빼앗아갔다. 여러분, 진짜로 이삭이 속았다면, 야곱한테 한 축복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하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삭이 하는 말들을 보면, 취소할 생각 없다는 얘기야. 그 축복은 진짜 야곱 거다. 취소할 생각 없다. 복은 그 야곱이 받는다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뭐예요? 나도. 그래서 그러나 리브가나 이삭이 에서를 볼 때 에서는 이런 영적인 방면이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 육체적으로, 힘으로 살라고 하는. 그래서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뭐요? 속여. 이제 두 번째 속았다, 이 말이지. 첫 번째는 밧죽으로 속이고. 아니, 그거는 뭐예요? 지가 밧죽 먹고 싶어서 지가 장작권 뭐 그게 대수냐?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이 사람은 좀 영적인 차원에 영 안 돼 있다는 것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볼 때는 역시 하나님의 태어나기부터 그 야곱이 에서를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동생의 형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키워가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축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뭐요? 그를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받쳤나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이제 너한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야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축복밖에 없나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 울더라. 그래서 그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를 보라 너의 처소는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너의 뭐로 살 것이며? 칼로 살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네 아우를 뭐요? 섬기리라.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데 참 인간 아버지로서 이 자기가 남자로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아버지도 괴로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러니까 결코 이삭은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런 소리를 안 했다. 너 같은 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 결국 아버지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는 말은 결국 아버지의 잘못이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준 야곱에게 준 축복은 취소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다.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이삭이 야곱이 속였고 이삭은 바보같이 속았다. 그런 생각은 다시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냥 사실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고 또 하늘의 그 영적 원칙, 구원의 원칙, 복음의 원칙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다 정말 서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 속에서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 생명의 원칙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속속들이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투병하고 있는 이 질병들 다 주님의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계속 매일 매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